저하고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리 손자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아토피가 심해서 막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몸이 말이 아닌데 좋은 약초가 없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두릅나무과의 상록송 이거는 늘 푸른 이제 덩굴나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이제 많이 자라고 섬이나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닷가에 산기슭에 이제 나무나 또 바위를 감고 올라가면서 이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서 이제 바닷가 쪽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과 같이 두텁고 아주 뻣뻣합니다. 이 표면에 이제 윤기가 있고 이렇게 했어서 이제 근래에는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걸 이제 화분에 이걸 한 개씩 심어서 이제 집안에 놓아두게 되면은 아주 작은 미세먼지가 다 이걸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와 잎, 열매 등을 사용해온 약재입니다. 이제 송악의 약성은 우리가 첫째 혈액순환을 아주 잘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근육과 힘줄을 아주 풀어주고 풍사를 몰아내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또 이제 간기를 우리가 간의 기를 고르게 하고 이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습성 당연히 이제 있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무릎이나 허리나 이렇게 아픈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풍습성 이제 관절염 이런데도 상당히 좋은 효험이 있고 특히 간염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안면 이 신경이 마비돼 갖고 한쪽으로 돌아가는 이 구안 와사도 이 약초를 많이 쓰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이나 우리가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이런데도 굉장히 좋은 효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어떤 잘못 이렇게 옷이나 이런데 걸렸을 때 피부가 막 건조해지고 가려움증 이 피부 가려움증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제 이 종기가 나서 잘 낫지 않는데 이런 종기에도 이 종기를 삭구는데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늘 허리가 이렇게 아파갖고 있는 사람 보고 요통이라고 그러죠. 이제 요통에도 이 약초가 좋으며 우리가 이제 혈압이 높은 고혈압 우리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농을 다스리는 송악인데 배농이라는 것은 고름을 다스리는 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송악도 이제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뭐 언제 이렇게 꼭 필요하면은 뭐 봄이든 여름이든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을에 이제 채취를 해서 이것을 이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보통 약재를 우리가 이제 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늘에서 말리는데 이것은 햇볕에 아주 바싹 말려가지고 이걸 이제 썰어갖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 10g 미만으로도 이것을 물로 달여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 상춘등이 지금 열매가 지금 익을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까맣게 익은 이제 상춘등 열매는 이제 요거보다 줄기나 잎보다 좀 적게 6g 정도, 6g 이하로 이제 요걸 물로 달여서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골마 있거나 이런데 외용시에는 이 잎을 이제 잎이나 줄기 껍질을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 직지어 갖고 이제 환체에 붙이고 또 뭐 발을 삐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요것을 직지어 갖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감아 놓게 되면은 이제 붓기도 잘 빠지고 이제 독을 빨리 물리쳐주기 때문에 이제 외용 시에는 이제 생잎이나 줄기 껍질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잎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 그 이제 속심은 안 쓰고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라고 그러죠. 이제 피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 껍질을 이제 이렇게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달여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달인 물은
이제 피부 가려움증에도 달인 물을 발라주게 되면 신통하게 그 달인 물이 그 가려움증을 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약초는 이제 달여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 물 달인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죠. 좋고 이 물에다가 목욕을 하게 되면은 아주 날아갈 것 같이 이런 아주 좋은 이런 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되게 좋고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려 그러면 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만 줘도 그 효험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같이 이제 풀이 말랐을 때는 바닷가 근처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간 이런 나무를 보면은 시퍼렇게 녹이 그대로 있는 그 반들반들한 잎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송아기를 보기가 제일 쉬울 때가 지금입니다. 저하고 아는 지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리 손자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아토피가 심해서 막 긁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몸이 말이 아닌데 좋은 약초가 없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 피부에 좋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까마중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응? 세비름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때마침 바닷가에 제가 하소원 산행을 갔다가 이 송황 잎을 보고 그 송황 잎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바로 직접 갖고도 도구에 이제 직접 갖고도 이렇게 생즙을 발라주기도 하고 요것을 또 달여서 목욕을 시켜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좀 꽤 많은 양을 제가 채취를 해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참 이분이 그 자기 손자가 아주 귀한 손자가 그렇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집안 식구들이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도 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고는 막 이제 먹고 있었는데 20일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 신통하게 그 아이가 가려움은 어른도 그렇지만 극지 않습니까? 이제 극지를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극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손톱이나 이런 데서는 뭐 먼지도 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극기 때문에 더 번지거든요. 그래서 극지를 않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면 극지를 않으면 이제 곧 낫겠다. 계속해서 그 물을 해가지고 하려서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식혀갖고 어느 정도 식혀서 목욕을 자꾸 시키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까마중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섞어서 말린 거하고 다려서 이제 하라고 시켰더니 그렇게 했더니 한 달 반인가 이렇게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그 아이가 아주 피부가 깨끗하게 좋아졌다고 전화 와서 아주 고마운 이제 얘기를 한번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송아잎은 덩굴이나 이것을 달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피부 가려움증에 굉장히 효험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달여서 먹는 방법도 있지만 달여서 먹으면서 이걸로 이 물로 우리가 환철을 이제 붙이거나 아니면은 환철을 씻어주면은 이 피부 가려움증에도 굉장히 좋은 효험을 할 수가 있는 약초가 송아잎입니다. 우리가 흔한 풀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